수돗물 누수로 지난 5년간 충북에서 천억 원 넘게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20년 넘은 낡은 노후관에서 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. 신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청주 외곽의 주택가. 상수도사업본부 누수탐사반이 수도관이 지나는 길 위에서 탐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 화면에 나타난 붉은색이 물이 새는 누수지점. 양쪽으로 교통안전시설이 서 있는 이 30m 구간에서 누수탐사를 실시했더니 제가 서 있는 이 바로 아래에서 수돗물이 새고 있었습니다. 올해도 15곳을 찾아 긴급 복구했는데 알게 모르게 새는 곳이 많아 청주에서만 해마다 멀쩡한 수돗물 60만 톤이 새나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고무링이라고 해서 그걸 물 새는 걸 방지를 하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니까 낡아가지고 거기서 새거나 또 관 자체가 이제 녹이 슬어가지고. 문제는 낡은 수도관. 괴산과 영동, 보은, 옥천의 누수율은 30%를 오르내려 가장 심각했습니다. 전체 길이 8,300km 중 25%인 2,000km가 20년이 지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. 지자체가 돈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국고 보조를 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. 매칭 방식을 통해서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아서. 노후관 교체가 늦어지는 사이 충북에서는 지난 5년간 수돗물 누수로 1,12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.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.